3. 모세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모세는 어느덧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고 120세 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 긴 고별 설교를 끝으로 임종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에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가나안만을 향해서 80년간 준비하고 험악한 40년의 광야를 온유함으로 달려온 수고를 본다면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앞장서서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였다고 했는데 정월은 출애굽한 후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 달인 1월을 가리킵니다. 여기 가데스의 므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두번친 일로 인하여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정확하게 이스라엘 총회에 전달해야 했는데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의 1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번 내리치는 순간에 엄청난 물이 솟구쳤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 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믿음이 지금까지 좋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은 히브리어의 쌍수로 200만 명의 백성과 짐승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는 막대한 양의 물입니다. 강같이 흐를 정도이고 시내가 넘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 반석에서 막대한 양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과 짐승에게까지 충분히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역하고는 히브리어로 마라인데 뭐뭐에 대하여 고집이 세다, 강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민수기 27장 14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고집이 세고 강퍅하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퍅하다는 것은 어떤 지시를 전혀 따르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고집 속에서 반석을 두 번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속히 가져오는 것, 그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뜻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범죄에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하여는 히브리어로 마을인데 뜻은 덮어가리다, 은밀하게 행동하다 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교만한 행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 앞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불신과 이 엄청난 실수를 은밀하게 가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모세가 지은 죄악의 진원지를 파헤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엄중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은밀한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므로 아무라도 은밀한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넷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시편 106편 32, 33절에서 저희가 또 므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는 히브리어로 바타인데 그 뜻은 화나서 고함지르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칭찬받았던 모세가 왜 이렇게 망령되이 말한 것입니까?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백성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습니다. 공박한이라는 한자로 칠공, 논박할 박으로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캐내어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달려들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3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다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브는 본래 뒤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대항하면서 싸운 것을 말하는데 당시에 백성의 공격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을 때 왜 같이 죽지 못했을까 원망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악한 것으로 인도했다고 불평하면서 거세게 공격해왔습니다. 패역한 백성의 거센 항변과 원망 소리에 40년 동안 잘 순종해왔던 모세도 순간 그들의 얼이 미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한 후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 번 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두 번 친 것은 그가 성급하게 분노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조급하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독이며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거센 불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로를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한 일은 종말에 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줍니다. 평소 잘 순종했던 사람도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꾸준히 말없이 봉사했던 사람도 일순간 불신의 얼이 미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내뱉고 성을 내면서 자신의 의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가로막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불신의 얼이 우리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구속사적 경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노정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속에도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르비딤에서의 반석과 민수기 20장 8절에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그 모양이 달랐습니다. 원어에서 두 반석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호렙산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인데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입니다. 이는 절벽이나 암벽 같은 가파르고 높다란 바위 혹은 틈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추르와는 대조적으로 셀라는 갈라지다라는 뜻의 아라비아어에서 파생되어 갈라진 틈이 있는 뾰족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셀라는 바위 사이 혹은 바위 틈으로 번역됩니다. 바위 틈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은신처와 피난처, 전쟁 시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장차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매를 맞고 창에 찔려 피를 쏟아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신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0장 8절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로서 이미 틈이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어 명령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찢기고 터지고 처참하게 고난당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극악무도한 로마 군인들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손가락보다 더 굵은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에 힘껏 씌울 때 그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뚫어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빌라도의 지시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채찍 끝에 있는 쇠 때문에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채찍에 맞은 등은 심하게 부어오르고 갈갈이 찢겨서 갈라진 틈 사이로 길게 고랑이 날 정도였습니다.
채찍이 한번 가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몸서리를 치셨을 것입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굵은 대못을 박는 순간 주님은 그 고통에 아찔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굵은 대못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과 발을 관통하여 십자가 밑으로 깊이 박혔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상처들은 십자가 상에서 체중에 못 이겨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온 몸은 과다출혈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오한이 엄습하므로 사시나무처럼 떨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살 직전의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이러한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예수님의 온 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온 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각자 나의 죄 때문에 깨지고 틈이 생기고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흔적이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신 상흔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찾아오시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도마의 태산 같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 구속을 위해 절대 예정이었고 절대 승리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3. 모세의 죽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으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제1차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반석에 대한 죄만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야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론과 함께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에 금지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얼마나 직접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출애굽 40년 5월 1일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보고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금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탄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을 나이가 많아서 죽은 자연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정확하게 말씀이 명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34장 5절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 제1차 계수된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의 죽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레이지파는 군대 개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모두 진중에서 멸절된 것은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였는데 이 세례시내를 건너 시점은 민수기 20장 28절에서 아론이 죽은 후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1세대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죽은 때는 아론이 죽은 출애굽 40년 5월 1일 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입성 약 8개월을 남겨놓은 시점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3,548명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1. 제1차 개수된 군인들이 죽은 원인. 제1차 개수된 군인들이 모두 죽은 이유는 열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와서 보였습니다. 그것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였는데 두 장정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과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안악자손을 떠올리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백성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는 보고를 들은 회중은 그날 밤 일제히 집집마다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원망 속에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돌변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여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울며 원망하는 군중들 앞에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미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말이 온 백성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토록 위급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백성을 진압하셨습니다. 2. 불신의 결과로 선고된 광야 40년. 1.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죄악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민수기 14장 34절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하루를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라고 그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간을 계산하시면서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 악평한 열 정탐꾼의 죽음. 60만 3,550명 가운데 뽑힌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수만 명 가운데 뽑힌 사람들로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는 족장, 민수기 13장 3절에서는 두령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평은 온 회중으로 하여금 단숨에 모세를 원망케 했고 온 백성을 낙심케 하며 울부짖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악평한 열 정탐꾼은 보고한 이튿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여 죽은 웃사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입니다. 3. 여호수아와 갈렙의 온전한 신앙.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만 죽지 않고 살아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처럼 확실하게 가나안 땅 입성을 보장받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온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온전히 해당하는 히브리어 밀레오는 가득 채우다, 만족시키다, 흘러넘치다라는 뜻의 말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가득 채운 순종이요, 충만한 순종이요, 주도 면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철두철미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악조건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 삶 속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척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거기 동조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언약의 땅을 결코 밟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 시험들게 만들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라야 기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4. 필경은 광야에 엎드러진 603,548명. 하나님께서는 열 정탐꾼의 불신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자들, 모세가 우리를 속이고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수군대는 자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자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고 원망하던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모두 엎드러지기까지 계속 광야를 유리해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필경 광야에서 그 시체가 모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7. 가나안 입성 직전의 전쟁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강을 건널 때까지는 전쟁을 피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르논 강을 건넌 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들은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 야하스 전쟁.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을 건넌 후 디본갓에 진을 쳤을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왕의 대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온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야하스는 아르논 강 상류 북쪽에 인접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의 땅을 아르논부터 시작하여 멀리 야뽀까지 점령하고 헤스본을 비롯한 아모리인들의 성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칼이나 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신 결과였습니다. 2. 에드레이 전쟁.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의 수도인 헤스본에서 아바림 산지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바림 산지로 올라가지 않고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 왕과 에드레이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에드레이는 길르앗의 북동쪽 왕의 대로변에 위치한 바산 왕 옥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에서도 바산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성읍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 미디안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아바림산에 진을 쳤고 다시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베녀시못에서 아벨시딘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을 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았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음행한 시므온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에벨을 창으로 깨뜨려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스라엘은 매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는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취한 전리품은 양 67만 5천, 소 7만 2천, 나귀 6만 1천, 처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금 패물은 무세가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군대의 장관들이 영솔한 군인을 개수한 즉 12,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 놀랍고도 완전한 대승리였습니다. 4. 길르앗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 동편 땅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공격하여 거기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왕의 대로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상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였나니는 히브리어로 나탄으로서 이것의 기본적인 뜻은 주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 크고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향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큰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